우리의 태양은 백색광이에요. 직격광은 대낮의 태양빛 해당 녹색 상자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 상자에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보이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태양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태양은 백색광이에요. RGB가 포함되어 있는 백색광. 우리가 흔히 색 하면은 이런 식으로 5500, 뭐 6000K 붙여가지고 색의 온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어떤 대낮, 정오 가까운 시간에 표준적인 밝기는 5500K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흰색으로 느껴요. 우리가 흰색으로 느끼는 이유는 이 태양빛에 적응이 돼 있어서 이 5500을 거의 흰색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을 뇌에서 시켜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침에 해가 뜰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는 붉은 파장이 더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점점 태양빛이 빨개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낮이 되면 하늘빛이 같이 더해져서 5500보다는 좀 밝은 6000 근처가 대낮에 태양을 볼 때의 색깔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데, 보면 좀 많이 푸르스름 하잖아요, 그죠? 6000으로 갈수록 6500K 정도도 사실 좀 푸르스름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노리끼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정도가 흰색으로 느끼는 기준이다 라는 거고, 빛이 파장이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길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요. 하늘빛이 파란 이유는 파란 빛이 파장이 짧아서 더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빨간 빛이 있고 파란 빛이 있다라고 하면 파란 빛은 파장이 이렇게 좀 짧아요. 빨간 빛은 파장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빨간 빛보다는 파란 게 더 많이 반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후나 이제 저녁 거의 해질녘 때 붉게 보이는 이유는 이 각도가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이 더 많이 보여지는 거고, 이렇게 태양이 쪽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는 빛이 더 길잖아요. 거리값이 더 짧으니까 짧은 파장에 파란색이 더 많이 반사가 되는 상태고, 이거는 태양이 거리값이 더 길어지니까 긴 파장에 붉은색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의 색은 파란색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의 파장하고는 반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란색 계열로 가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붉은 계열의 빛 색깔로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종류가 직접광하고 확산광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직접광은 대낮의 태양빛 자체가 그냥 직접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그림자가 지는 빛들을 전부 다 직접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흐린 빛들이 있어요. 날씨가 흐리거나 또는 조명에 허연색 갓 같은 걸 씌워가지고 빛을 좀 퍼뜨리는. 일단 직접광은 색채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림자가 선명하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확산광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막 퍼져서 이렇게 오니까 빛의 세기도 약할 뿐더러 그림자도 당연히 흐리멍텅하게 되겠죠. 이렇게 선명하게 지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그림자 선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림자의 선명도가 다 제각각이야. 피사체별로 빛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명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나무 가지들 보면 여기가 흐릿하잖아요. 이 줄기를 보면은 조금 이제 선명해지고, 땅과 나무 줄기가 맞닿는 접점 부분들은 그림자가 더 선명한 거로 이제 알 수 있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도 이 그림자의 흐릿한 정도가 제각각이야. 같은 태양빛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림자의 선명도나 짙기는 다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닥면하고 피사체가 맞닿는 부분은 그림자가 이 멀어지면 멀어질 흐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선명하지만 점점 가면 흐릿하게 이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바닥과 이 사물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림자를 흐릿흐릿하게 그리는 게 맞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언어렌즈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 그림자의 그 농도를 한번 잘 봐봐요.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까운 부분은 선명하지만 좀 먼 부분들은 이렇게 흐릿하게 되는. 빛이 한 지점에서 오기는 하지만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빛이 뭐 사실 한 지점에서 오긴 하지만 100% 하나의 점에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 빛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하면 이쪽 끄트머리와 이쪽 끄트머리의 이 거리값이 있잖아. 당연히 여기서 오는 빛은 이렇게 여기서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오겠지. 겹쳐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겹쳐있으니까 겹친 부분들이 흐릿흐릿하게 지는. 얘가 이제 그림자가 지면
이런 식으로 지겠지. 이쪽에서 가는 빛 때문에 이렇게 지겠죠. 이쪽에서 가는 빛 때문에 또 그림자가 이렇게 질 거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자, 또 요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자 시 온 사방에서 이렇게 다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가 완전 시꺼먼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 나머지들은 덜 시꺼먼 그림자들이 생기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바닥면하고 피사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짙은 그림자가 나오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질 테니까 흐릿흐릿하게 된다. 빛을 좀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할수록 그림자 경계 부분이 무뎌지고,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경계 부분이 더 짙어지는 이 상태에서 반사되는 빛을 올려주면은 주변 환경 광에 의해서 이 어두운 부분들도 같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빗덩어리가 하나 있고, 덩어리를 블럭 같은 데로 이렇게 옮기면 반사돼서 나와서 맞은편 그림자에 색이 물든 거를 볼 수가 있죠. 붉은색 상자에 빛이 가까우니까 그림자에 닿아서 붉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이렇게 붉은색 상자보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붉은색은 반사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당연히 반사되는 붉은색 빛 양이 올라갈 테니까 붉은색이 더 짙어지는 거를 알 수 있죠. 녹색이랑 빨간색이 있다. 그럼 빨간색 상자에는 녹색 부분이 은은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게 맞는 거고, 녹색 상자에는 빨간색이 좀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드려지게 보이는 게 맞겠죠. 여기는 붉은색이 좀 반사돼서 여기 붉으스름한데, 또 여기는 녹색이니까 녹색이 반사돼 그림자가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빨간색 상자의 표면 질감의 이제 거칠기에 따라가지고 녹색 상자가 반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해당 녹색 상자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 상자에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보이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녹색 공이 붉은색 상자에 반사가 돼가지고 녹색이랑 붉은색이 섞이니까 약간 노란색의 공으로 이렇게 반사된 형태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붉은색 계열의 어떤 피사체를 만들었다. 그냥 그림자를 시꺼멓게만 칠하는 게 아니라 붉은색을 칠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캐릭터 디자인이나 어떤 사물을 디자인을 했어. 주색이 거의 옷의 태반이 한 70% 80%가 붉은색이야. 그러면 그림자를 붉은색이 섞인 거를 반영을 하는 게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리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에 가까워지니까 더 파랗게 되고, 붉은색에 가까워지니까 그림자가 붉어지고, 반사되는 빛 양이 더 센 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질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긴 할 거예요. 그 금속과 비금속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시간을 나중에 또 가질게.